앞에 클립에서 얘기했지만은 정말 무모한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. 사실은 그 일랑이라는 작품이 그 일본 애니메이션계의 또 하나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오시마모루의 대표작이고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광팬들이 많은데 아마 이제 그 팬들은 이 영화를 실사 영화로 한다는 것에 어떤 기대 반 또는 불안한 반 뭐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. 저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중에서 이제 불안한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만든 사람이니까 컸기 때문에 너무 이제 무모한 것이 아닌가. 이건 뭘 해도 잘해도 욕먹고 못하면 더 욕먹고 뭐 욕먹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영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갔어요. 그래서 그만큼 더 각오도 더 새로웠었고 그래서 다른 영화보다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. 내가 논논논 끝나고 이제 다시는 이런 영화는 안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일랑이 그런 영화 될 줄 몰랐습니다. 그래서 영화 찍으면서 많이 아팠고 현재도 아팠고 하여튼 뭐 그런 어떤 저의 건강을 많이 해친 작품이기도 하고 그것이 영화에 분명히 들어갔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. 무슨 얘기였죠? 지금 한 거예요. 어떻게 실사 영화를 하게 되셨는지. 그러니까 이런 이 생각들이 다 무모하게. 알 것 같아요. 네. 네, 그래서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. 후회는 안 하시죠, 감독님? 저는 모든 영화를 봐도 다 후회했어요. 그러니까 아주 당당하게 자기 고백을 해주는 시간이었는데 이런 감독님의 고민과 고뇌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웰메이드 인당이라는 영화가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진짜 이 제작기 과정을